충남도가 제19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논산계룡 국방산업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개발을 가시화하기 위해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나섭니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국방산업의 현황과 분석, 입지 현황 등의 조사,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등이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건의서를 만들어 국방부와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번 용역과 별도로 전국의 관련 기업체에 입주 안내와 관련 내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